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면접 전문 스카이 진학교육의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4학년도 대비 의학계열 MMI 수시, 즉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대비하는 멀티 미니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자,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거쳐야 할 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됐으면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OT 강의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카이 진학 교육 우리가 이제 2024학년도 의학계열 MMI 수시 OT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의학계 MMI 평가에는 이제 다중 미니 면접, 즉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뭐 이런 자연계통의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과학도 잘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의사로서, 리더로서, 또 수술 집도의로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 판단,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는 그 임기응변도 뛰어나야겠죠. 그다음에 강한 정신력과 강한 체력,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MMI 면접에서 나타나서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의사로서 멀티태스킹 능력,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임기응변 능력과 강력한 정신력, 또 의사로서의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MMI의 멀티 미니 인터뷰 다중 미니 면접 유형별 이제 작년도 대표 문제 몇 개만 한번 찍어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기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는 의료인으로서 I swear my fulfillment, 이런 문제.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적성이 나오죠. 나는 의사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내용.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 라틴어로 되어있지만 영어로 되어있으니까 그거를 다 해석해서 세 가지 패러그래프 되어있죠. 그거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그러니까 새겨 듣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소양, 인적성, 의학계 선발 가이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의학 전체 수가 얼마 되냐면 학교 쭉 나와있죠. 여기 보면 학교가 꽤 많죠. 의대 39대. 그런데 이건 뭐 이제 표에 있으니까. 자, 모집이 전체가 6,608명입니다. 그리고 수시가 그 반 이상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논술도 보는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다양한 그 입학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시로 이렇게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학계 MMI 평가에는 자,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그래서 다시 한번 멀티 미니 인터뷰. 여기도 이제 퍼스널리티가 돼서 MMPA까지, 그러니까 인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면접인데요. 여러 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멀티 미니 인터뷰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별로 나와있죠. 서울대, 울산대, 성균관대 쭉 나와있는데요. 뭐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상황 판단, 특히 여기 이제 서류 기반하고 상황 제시문 기반, 그 다음에 울산대는 상황 제시문 기반 4, 5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인제대, 한림대 나와있고, 그리고 대구카톨릭대, 고신대. 자, 그 다음에 MMI 면접 형태의 이제 상황 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제시받아요. 어떤 상황을 제시받냐면, 뭐 A학생과 B학생이 똑같이 의대에 입학했는데 A학생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그럼 나는 B학생으로서 어떻게 그 친구를 도와줄 것이냐, 또 어떻게 뭐 학교에다 뭘 요청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나는 뭐 테니스 클럽의 회장인데 갑자기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와서 내가 시험을 못 보게 됐다. 그럼 교수님한테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그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문제가 제시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처럼 문제인식, 가설설정 뭐 이런 식으로 꼭 안 해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그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에서 능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협동심, 인성. 자, 의사가 협동심과 인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각자 학생의 그 의도가 아닌 얼마나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왔는데요. 여기 대학이 쭉 보시면 전형명이 쭉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고려대 계열 적합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세대 학생부 교과 추천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수능 보내주는 대학. 네. 자,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죠. 그리고 수능, 대부분 이제 수능 전에 일단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바로 직후에 보는 대학들 있고요. 네. 자, 상당히 의대 많죠. 자, 그래서 의과대학.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하며 제시문에 영어가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 복수의 면접실, 서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 준비를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거에서 준비해서 5분 후에 발표하세요. 이런 거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강사진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23년 MMI 인적성 제시문. 자, 서울대 이과대학입니다. 서울대가 대표적인 MMI 면접이죠. 자, 다음 글을 읽고 한 문장을 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투명성은 오늘날의 예술 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가치다. 자,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경험, 그 다음에 예술작품 만드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다 읽지 않겠지만, 자, 기본적인 뭐냐면, 예전에는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을 것인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을 지적사고와 문화에 더 이상 동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단호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쭉 나 예술 작품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중략하고요. 오늘날 할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술 작품, 그리고 거기서 유추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즉, 비평의 기능도 예술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어떻게 예술 작품이 됐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아무튼 옛날에는 예술 작품, 아, 너무 아름답다. 야, 이거 참 신기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술 작품은 거기 유추한 우리의 경험, 실감 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제시 2 볼까요? 복잡한 지하철 교통약자 배려석 앞에 한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8살쯤 됐죠? 빈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비밀인데 앉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안 돼. 여기는 장애인, 아프신 분, 노인분, 교통약자라고, 자, 자리죠. 엄마, 그냥 앉아. 한쪽 골만 갈 거니까. 보통 이제 엄마의 관용이죠. 엄마의 관용. 이, 그러니까 엄마의 관용은 자식 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녀자의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필요한 노인의 장애인이 오시면 양보하면 되지. 아빠. 그런데, 아빠, 그런데 난 눈이 나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 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구름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소리는 진동체에 다르고요. 그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었다. 이런 뜻이 이제 약간 시적인 내용이 나왔고, 다음, 제시문 4를 보면, 평생을 노동자의 건강에 관하여 연구해온 퀘벡대학교의 캐런 매싱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유명한 책이죠.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판했다 그랬습니다. 의사들은 테니스 엘보,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가끔 다치죠. 무리하게 힘을 주면. 테니스 엘보로 알려진 팔꿈치 관절. 이제 관절이 이제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 근육을 다치는 경우 있고, 아예 뼈를 다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를 자주 쳐서 생긴 결과로 자식이 진단하죠. 그러나 그 질환이 주당 50시간씩 전선을 잡아 당기고 벗기는 힘을 하면서도 생기죠. 빨리하다고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컴퓨터하고 머리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는 의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테니스만 친다고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엘보가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에 대한 경험은 없죠. 사실 의사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 0.01% 정도에서 고급스러운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을 벗겨보거나 막말로 해서 그러니까 노동을 해보거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냥 겉으로만 듣죠. 에이, 뭐 저런 상황이 있나, 그죠? 근데 뭐 의사들은 테니스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이도 아는데 이 노동자의 고통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다음은 2020년 국가별 소득에 따른 A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다. 자, 이거 바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이걸 갖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제 버티컬 라인, 호리젠탈 라인, 즉 X축, Y축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집어넣고 그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뭐 몇 개월 후에는 어떻게 트렌드가 될 것인지, 이런 자료 해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 자료 해석하고 유추, 그 다음에 결론 도출형,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쭉 이제 여러분들이 생존율을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시문 6 보세요. 선우는 이번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할 것을 알아본 중에서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 정리를 돕는 봉사자를 구하는 공고를 확인했다. 요즘 장마철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봉사활동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마침 선우는 다음 달에 있을 수학경시대 준비를 하기 위해 친구 4명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첫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도 시간이 겹치지 않아 침수된 집 정리를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시문 7 보세요. 다음은 학생, 학급 학생의 유형을 분류하는, 요즘 MBTI 검사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유형 하지 말고요.
자,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 예, 아니요. 해서 이제 우리가 추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과정, 네, 그리고 분류, 사람의 성품 분석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제시문 8을 보면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내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물과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냐. 내가 금관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에서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그물 긋듯이 야외에 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한 한 봉지 약도 못한 그릇은 아마 내 생각에는 뭐 폐암 말기 환자 또는 뭐 폐부종에 걸린 환자를 아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보호자라든지 아마 지인의 모습을 나타냈겠죠. 그죠? 내 살, 내 뼈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그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아무튼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면 좋겠다. 자,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이런 거 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내가 나의 우선순위를 더 인식한다면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장. 거기 영어에서 왜 빈칸 채우셔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역시 문맥을 분석해서 유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의과 대학을 한번 가볼게요. 자, 수의과 대학은 말 그대로 수의학, 의학이 아니라 수의학입니다. 네, 수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 인성들. 인류 최초의 의사는 수의학자였죠.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그리고 이제 여기 동물생명학,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생물학을 특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 수의학과 볼까요? 2023년. 자, 수의사 가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세네 가지를 여러분 딱 보면. 요즘 뭐 인터넷에서 다 나옵니다만, 일단은 그 수의사로서 가치할 여러 가지 덕목, 지식,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동물이라든지 동물을 다루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마음 같은 게 있어야죠. 인명 경치 사상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의학을 선택한 가장 큰 계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의대 안 가고 수의대 갔느냐? 이런 거. 뭐 돈 벌려고 갔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 중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봉사활동에서 뭐 우리가 돌봄 집 가서 왜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를 돌봤다는 이런 내용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원자는 도시 매각에 위치한 주택에서 텃밭을 갖고 보니까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 저 고라니 상당히 저도 이제 텃밭을 하는데 고라니가 와서 다 망쳐버려갖고 정말 고라니를 어떻게 혼내주고 싶은데 이렇게 다가와도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고라니가 좀 외모는 좀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고라니 얼굴 쳐다보다 안 도망갑니다. 자, 보는데 고라니가 비쳤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는 구청에 고라니를 없애달라고. 그래서 고라니는 외국에서 유해동물로 칩니다. 그런데 사냥꾼을 고용하여 고라니를 사살한다. 사냥꾼까지 그렇게 도울 정도는 아니고 멧돼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라니가 못 들어간 펜스를 저는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까지 가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동물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윤리 강령 같은 것도 있어요. 무슨 법칙이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은 3보세요. 농촌 봉사에 참여하고 있던 법과 대학생 민수와 수의과 대학생 영희는 축사에서 젖소가 힘겹게 송아지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젖소를 출산을 도와주려 했는데 야 민수 넌 아직 수의사도 아니고 젖소는 다른 집 재산인데 그러다가 혹시나 죽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지원자가 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문제죠. 하지만 정말 저 젖소가 지금 잘못하면 난산을 하다가 다 둘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럴 때는 어떡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네, 가로막고 있겠죠. 자, 그건 논리적으로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저 이거 어떤 사람이 인공호흡을 하는데 인공호흡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막 가슴을 누르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지원자는 수의사가 돼 어떤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어떤 능력? 당연히 수의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지식 이런 걸 물어보겠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이제 수의학이 그냥 동물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수 공통 전염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루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 그 복제 연구하시는 분 다 수의학을 출신 아닙니까? 그 동물 복제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전염병 구제 같은 거 되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법. 자, 뭐 이때 수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파병 가듯이 지원 봉사, 자원 봉사 가신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대 수의학과 이제 2022학년으로 갈게요. 자, 수의학은 어떤 학문인가? 미래 수의학. 자, 이제 AI와 또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수의학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런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변화에 대한 양상 추측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2 보면은
공동주택관리자의 지원자는 A동 801호부터 701호까지 청구장을 끌겠다. 자, 아주 민감한 내용이죠. 청구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그 냄새 때문에 정말 아주 치를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하다라는 전화를 받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청구장 못 꾸려먹느냐 항의했다. 자, 내 집에서 요즘은 담배도 피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만은 어떤 의견이냐. 근데 청구장도 하나의 좋은 음식의 하나죠. 근데 요즘은 뭐 청구장도 냄새가 좀 덜 나는 청구장도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공동주택의 관리로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민감하게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 수의과 학생인 A와 B는 방학 동안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수의과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강아지 중성화 수술, 뭐 강아지 중성화라든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자, 아직 수의사가 아니라 수술을 할 수 없겠지만 미리 책을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 후 A는 중성화 수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부가 수술사진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자, 사람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댓글을 주며 했다. 다음날 같은 과동기인 B가 글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원자와 같은 과동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A가 질문을 하면 돕는다. 아니면 질문 답하시면 답하지 마라. 너 아직 자격증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 주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수의사가 돼 어떤 일 하고 싶은가? 뭐 어떤 공부 다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AI, ASF, FMD 같은 국가 재난 전염병, 뭐 돼지 구제역, 그다음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 그렇죠? 조류 독감 이런 거는 대응 방법 아까 똑같은 문제죠? 자, 그래서 치의학과에서는 이렇게 전공을 하는 거, 치의학에서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이것도 뭐 의사니까만 특히 이제 치의학과는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서울대 치의학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북유럽 스웨덴의 식문화가 전 세계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밥 때가 되면 가족끼리 식사하고 집에 놀러 온 사람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 우리랑은 좀 상반되죠. 우리가 만약에 밥 먹을 때 누가 왔어요. 그러면 식사했어? 같이 해. 뭐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좀, 뭐, 에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예, 아예 정말 여러 말 해도 신경도 안 쓰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밥을 먹을 불렀는데 친구 나에게 방에서 기다려가더니 자기끼리 밥을 먹었다 하는 답변을 남겼다. 글쎄요, 그거 문화겠죠. 뭐 스웨덴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사니까 뭐 안 굶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자, 2021년 7월 27일 정부는 10년 동안 건강정책 방향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대한 뭐 여러가지 규제방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건강은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죠? 건강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조치. 그래서 뭐 담배, 참 민감하죠. 담배 계속 올려도 피는 사람은 담배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목표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고요. 성숙한 자아의식, 사회 전략하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읽을게요. 인문사회기술 소양, 인문사회 통합적 사고, 그 다음에 국가공통체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지시민으로서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까지 이제 고등학교 교육 목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또 물어보죠. 그 다음에 치과의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근데 치과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네, 거기에 대한 좀 기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서울대 치의학과 문제 한 번만 더 보죠. 코로나19 공포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가의료보험과 달리 미국은 민영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보험 미가입자가 뭐 아마 내가 우리나라 인구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병원에 가면 몇 천만 원 아니면 몇억 원까지 병원비를 물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나왔죠. 자, 그래서 미국 매사추세츠에 주요하는 B씨는 지난 2월 말부터 가슴 통증과 고열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결국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런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그녀가 공개한 얼마요? 검사 비용만 110만 원. 우리나라는 무료잖아요. 자, 치료비에 청구된 금액은 무려 얘기 안 할게요. 자,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다 해서 그럼 10년 갚지도 못하겠죠. 네, 호소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나왔고 뭐 환자 부담이 요거 있다. 뭐 140만 원인데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2,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의 약 9%. 이러다 보니 한국 유학생들은 서둘러 한국 입국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은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중국인도 와서 몇 달만 살면 의료보험을 해주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자, 그 다음에 최근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인생한우가 결정되는 한국 사회의 경쟁적 능력주의를 불공정의 논란이 원인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막 의대만 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높은 경제 교육열과
경쟁 사회를 통해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했지만 가열된 경쟁을 돌아보는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샌델 교수는 지난해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도 그게 아니죠. 능력주의의 폭정, 저도 읽어봤는데요. 미국의 학벌주의, 공정하지 않은 대학 입시제도, 그래서 한국의 높은 교육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A는 국내 최정상 고등학생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A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학폭 문제죠. 요즘 학폭은 뭐 운동선수뿐 아니고 뭐 연예인들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저하될 것이다. 뭐 올해 얼마 전에 그 야구, 그죠? 우리 야구 월드컵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던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 명의와 양의를 정의하고 차이를 설명하시죠. 명의는 무엇이냐, 양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좋은 의사와 저명한 의사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명의가 되고 싶다. 왜? 나는 그래도 양의가 되겠다.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자기 가치관을 갖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성균관대 문제 더 해볼게요. A 고등학교의 과학탐구 동아리는 입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죠. 과학 동아리 가입 경쟁, 특히 이제 그 영재고라든지 과학고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선배들의 추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동아리 선배 찾아가 연우에게 서원에게 선물을 하고 뭐 부탁, 청탁하는 거죠. 청탁. 자, 청탁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팀워크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로봇 경진대회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상황 판단 능력, 그래서 협동심과 또 거기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네, 혈액형에 대한 연구 결과 대응하셨죠. 그래서 지원자의 생각을 간단히 해봐라. 그래서 말라리아 알죠? 말라리아는 이탈리아 말이죠. 나쁜 공기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O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말라리아 감염률이 증중도가 낮다고 관찰된다. 그리고 또 뭐 알다시피 그 적혈구, 그러니까 기역자형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말라리아에 강하다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의대 기출, 대학교 동아리 한 달 후에 코비드 이것도 나왔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연습하면 안 된다. 우리 뭐 그 옛날에 테니스 그 유명한 테니스 시합에도 테니스 레이크 1위가 코로나 미접종했다고 호주에서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던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도표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 수명과 행복지수. 자, 우리나라 과연 기대 수명은 높은데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오래 사는 나라지만 행복지수는 아주 낮죠. 그 이유가 뭘까? 이런 현상의 원인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왔습니다. 자, 연대대 의대 정시 문제 볼게요. 자, 우리는 우주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결과로, 그리고 미래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자연을 움직이는 힘과 그것을 구성한 존재들의 상호 위치를 모두 아는 지성은, 만약 이 지성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충분히 넓다면 우주라는 가장 큰 운동이나 작은 원자의 운동을 공식 하나로 응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보존력들을 거시적인 힘, 미시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도 그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에 대한 내용, 정치도 그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피해. 그래서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정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저도 이제 그 옆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렇다고 면역 때문에 그걸 안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약회사가 할 거냐 아니면 국가가 할 거냐,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대신에 나는 말 그대로 긴급 수혈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나온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명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백신 피해로 국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국가가 보상한다면 끝없이 이루어져겠지만 그쪽 어떤 애매한 답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강의실에서 앉아갖고 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수업 듣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햇빛이 너무 강하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난로에 피다, 너무 뜨겁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A학생, B학생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옮기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교수는 왜 B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까, 교수가 좀 어떤 상황 판단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시에서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과학 문제죠. 그래서 원자, 그 다음에 전하, 그 다음에 전기력, 분산력, 수소결합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DNA 사슬,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의 수소결합 내용들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핵에 DNA, 히스톤 단백질 나왔고, 그 다음에 유전체를 저장하는 거, 단백질 순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DNA 중심설에서 나왔고, 뉴클레오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DNA 손상되거나 상실되는 것 같지 않게끔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서 됐고, 마지막으로는 유전자 돌연변이, 그죠? 염색체 돌연변이 내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백혈병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예,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그죠?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제 힘을, 제가 이제 분자 상호 간에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제, 뭐죠? 우리가, 전화가 치우치는 거죠. 전화가 치우쳐서, 예, 이쪽 플러스적으로 치우치고 마이너스적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대한 힘에 대한 얘기,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DNA의 유전 정보, 백혈병을 챙겨와서, 아, 발암 단백질의 출혈을 일으키는 과정을 출연하셔. 그러니까 거기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추천형에도 마찬가지로 헤르츠, 그러니까 헤르츠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델에서 화학에서 말하는 훈트의 규칙 같은 거를 얘기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고체, 에너지 준위, 그죠? D이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인데, 여기서 여러분 식물의 광합성 안 반응 병마든 생물2 내용이 좀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연세대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불연속기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오비탈론, 그죠? 이런 것도 또 D이론을 설명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절연체 설명,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 뭐 TCA 회로 이런 거를 물어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과 이런 것들, 뭐 다 설탕은 에너지원이 되는데 소금은 왜 에너지원이 못 되느냐, 녹는점 차이, 그럼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결합에 대한 차이죠. 이온 결합은 상당히 강한 전기적 인력 때문에 녹는점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전하를 주어서 3차원 공간에서 어디가 합력이 0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됐고요. 활동 구성에서 똑같아요. 광합성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외부 향기에 대해서 이제 자극에 반응하는 거, 단백질 항상성 유지하는 거, 그리고 속력과 질량과 운동량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 사이, 그러니까 물이 강한 수소 결합인데요, 수증기가 있을 때와 수증기가 없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기상현상,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같은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거만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A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농촌 마을에 일하기 시작한 공중보건인데요. 자, 이 화학물질을 이용한 도움공장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폐수가 물물에 유입됐는데 큰일 나겠죠. 당신이 의사라면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죠? 네, 그래서 시멘트로 막아버리는데요, 찬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간호대학은, 네, 코로나 감염 대한 내용 나왔죠. 그래서 중환자실 1번. 자, 중환자실의 병수가 지금 부족한데, 가난한 사람에 비해 중환자실 부자들이 많이 간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장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장암 수술에 대한 외과 병동, 병실 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병실이 적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여섯 명 입원하는 병원 가면,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한 별로 없지만, 친구가 입원했는데, 뭐, 밤에 코 고는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 잘 못 잔대요. 그러니까 병원이 오히려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간호 사람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학업 오시는 물질파가 내용 나왔고요. 자기장에 대한 내용 나왔고, 액틴 필라멘트, 마이온 필라멘트, 그래서 활주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A대, I대, H대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ATP가 소모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어스키의 삼각형에서 프랙탈 구조 같은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고려대 계열적처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인지적 이중층에 대한 그 세포막의 통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문제 출제됐고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과학현상들, 그래서 사회현상과 과학현상들을 접목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화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걸 보면서, 자, 선서 전문,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밖에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다 그랬죠. 의술에 대한 지식을 따로 미고, 자, 이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결석을 앓는 환자에게 절제수술을 하지 않겠지만 이 분야의 전문의들이 그러한 절제수술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자기가 만약에 못하면 남들이 하는 걸 인정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히포크라테스 세 가지 패러그래프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세 번째 따로 나왔죠. 여자든 남자든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코 일체의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선조 4는, 자, 마찬가지로 이거 추가한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와 반대된 행동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의사 이런 건 뭐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의사, 네, 이런 것들, 요양법 지도, 다중민이 면접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건 뭐 1분간 자기소개하는 거, 경험, 힘들었던 경험,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황 면접이죠.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고, 의과대학 입시에 성공한 친구, 예, 추가 질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의료상 대표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15세기 무렵에 유럽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의사들은 대립했다. 상당수 의사는 미아지마 플라즈마라는 상황인데 좀 냄새나는 나쁜 공기가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서 되는지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뭐 우리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거나 또는 뭐 아니면 물에 전염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밝히고 처방했고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마시면서 몸을 다독이고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백신으로 예방하고 항성제로 치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종 감염병을 양산하고 세계적 일으키는 요인들이 현대사회에 미하지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노조 대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해서 환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매우 많은 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간호사들, 의료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백신 접종률에 대한 거. 예.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의료진들의 그 수,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질적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백신 접종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문제, F국가. 예.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백신 접종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병원의 입장에서의 가와 나이도인지 아까 얘기한 그 표를 보면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백신 접종률 증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들어서 쟁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코로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는 같이 공생하는 그런 입장이 됐죠. 자, 그래서 대표 문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감염 확산되는 문제 1군과 2군. 네, 그래서 약제의 분량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약과 치료하는 관계. 그래서 빈도 1군과 2군의 빈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각 군이 순환 환자는 동일한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고 필요로 하는 약 물의 양을 제외하면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번 순서로 제공한다. 아니다. 1군에 대한 환자만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렇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죠. 네, 이런 거 나왔고 네, 이렇게 수학. 그다음에 건강 혜택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다음 코로나 백신. 자, 이런 형태의 추가 질문. 뭐 백신과 치료의 차이점. 뭐 백신의 원리, 예, 그리고 백신의 취약점, 뭐 사실 뭐 상당히 취약점이 많죠. 이런 내용들, 예, 설명하는 거, 예, 100년 동안, 예, 경기 침체 겪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 백신 파는 회사들,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 상당히 뭐라 그럴까, 못한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내용은 꽤 길었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상황 판단 능력, 그다음에 인성을 어떻게 갖추어서 대답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줄 이뤘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는 이제 교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황 판단, 즉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성 가치관을 뚜렷하게 자기 주장을 정확하고 또 의사 예비생으로서, 의사 후보로서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가치관을 갖고 대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O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